연인 파트 2 12회 보안문은 은혜가 길채를 빼돌리는데 협조했다고 의심한다. 량음이 납치를 목격한 아이를 데려오고 보안문은 량음이 장현의 사람이라며 길채가 장현에게 갔다고 확신한다. 결국 연준이 보증인으로 량음과 청나라에 가서 길채를 데려오기로 한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장현에게 술병을 내미는 박화. 장현은 길채에게 말한다. 그대도 이 달빛 아래 있겠지. 길채는 왕야의 시녀가 된다. 연준과 량음은 길채의 혈사를 받아 구원무에게 갖다 준다. 그때서야 의심 풀고 길채를 구하러 청나라로 떠나는 구원무. 길채는 왕야의 첩이 되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고 첩이 되지 않기 위해 이마에 흉터를 만들고 포로 시장에 팔리게 된다. 참 비구한 운명에 길채의 인연은 장현일까.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옥문 열쇠가 부서진 틈을 타 목숨 걸고 달아나는 길채. 포로들이 탈출하는 걸 목격하는 장현. 길채를 겨누는 복면 여인 각화. 말을 타고 온 장현이 그녀에게 말을 걸자 화살은 빗나간다. 다시 길채에게 활을 겨누는데 장현이 길채를 발견한다. 복면 여인 각화를 겨누는 장현. 그때 돌아보던 길채가 말에 탄 장현을 본다. 복면 여인을 겨눈 채 길채를 보는 장면.